은행권이 작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.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, 신한, KB하나,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이 지난해 해외 점포를 통해 거둔 당기 순이익은 총 9,622억 원입니다. 이는 전년 대비 11.8% 증가한 수치입니다. 특히 KB하나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3,407억 원으로 가장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.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현지 법인을 설립해 철저한 현지화에 나선 덕분입니다.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은 22억 1,900만 달러, 예수금 잔액은 17억 3,2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. 총 자산은 28억 9,400만 달러로 한국계 은행 1위입니다. 신한은행은 지난해 해외 시장에서 2,350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. 전년 대비 30.8% 늘어난 수준입니다. 신한은행 역시 베트남 현지화에 성공하며 신한 베트남은행의 연간 당기 순이익은 500억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. 2017년 10월 말 현재 신한 베트남은행의 총대출은 12억 5천만 달러, 고객 예수금은 18억 9천만 달러로 각각 전년 말 대비 13.7%, 14.8%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대출 고객 중 현지인 비중은 리테일 대출이 99%, 기업 대출이 50%를 넘어섰습니다. 우리은행 역시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우리은행의 지난해 해외 부문 당기 순이익은 1,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.6% 급증했습니다. 우리은행의 해외 지점은 총 301개로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증자 이후 연금과 신용대출, 우량기업대출 등 현지 소매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양은나입니다.